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늘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는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네.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스타 2021 게임쇼가 네. 21일까지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데 부산에서 예. 네. 뭐 게임주를 어제 정권님이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예상 지수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3,015포인트 정도. 한 19포인트. 어, 넘어가요? 네, 지금 19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을 해서 퀄컴이 한 7%나 올랐더라고요. 퀄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퀄컴 지난번에 좀 이렇게 막 오를 때 팔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 계좌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증권사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공인인증서 갖고 와. 내가 갖고 있을게. 그냥 안 갖고 있는 게 맞다. 내가 갖고 있을게. 아, 그래 공인인증서를 빨리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뭐 또 뭐가 없어서 그 재발급을 또 시간도 없어서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지금 빨리 난 마음은 급한데. 아, 뭐 마음이 왜 급해요? 아니 막 지금 한 20% 난 것 같아 지금. 빨리 네. 팔아야 되는데. 20%가 100% 될 수도 있잖아요. 100%까지 갈까요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기다려 볼까요? 예, 네. 아니 뭐 김민우 씨도 버텼는데. 아 이거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한번. 어제 이제 방송에서 네. 허준 씨를 만난 거야. 아, 어? 네. 동생이잖아. 허준이. 그러니까 허준 씨가 뭐라 하냐면, 야 영진이 형하고 저는 어떻게 종목을 서로 교환했는데 서로 망하게 한다고. 그 내가 허준 씨 보고 요즘 영진이 좋아졌어. 요즘 회복세야. 그래요? 그러고. 허준이가 그때 저한테 아마 저 얘기해 준 게 헬릭 스미스였을 겁니다. 헬이지. 헬이었죠. 헬이었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출발했고요. 아, 장이 네, 시작됐네요. 네, 됐고 네. 현재 코스피는 뭐 일단 3,004에 출발했네요. 한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은 1,039포인트. 코스닥이 요즘에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한 3.6포인트 정도. 연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잘하면. 네. 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연고점 대비해서 한 네. 2%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0.28%, SK하이닉스가 0.89% 정도 오르면서 이제 두 기업들 좀 출발은 좋은 편인데 역시 뭐 요새 현대차 그룹이 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 이쪽이 조금 좀 빠지면서 주가 좀 부진한 편이고 어제 미국에서도 사실 그 전기차 섹터는 다 급등을 했는데 자본이 자동차 섹터의 자본이 그 세 회사로 네. 다 집중인 것 같아. 네. 그죠?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리비안, 예, 맞습니다. GM 포드는 오히려 또 빠져버렸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에 밸류를 안 줘요. 아예 주질 않고 순수 전기차 회사에 그냥 집중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뭐 국내 증시에도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좀 약한 상태로 좀 출발을 했고요. 오늘 가장 이제 코스피 쪽에서 출발이 좀 좋은 기업은 효성 TNC가 한 3.8% 정도 아마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인 것 같고 SK가 2.3% 정도 그 강세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그 CDMO 업체 위탁 생산 제약 업체를 좀 뭐 인수할 거라는 어제 언론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요새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상하고 있는 그 LG이노텍이 한 2%. NC소프트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는데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 그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물량이 좀 약간 부담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좀 이틀째. 그분 누굽니까? 도우조선 그분. 아직은 뭐 알려진 게 없는 거죠. 네, 알려진 게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정도 자금 굴리실 분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거의 없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몇 천억을 개인이 그러니까 재산이 거의 조 단위 있다고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 내가 설령 뭐 한 3조 있다고 치더라도 한 방에 5천억씩 이렇게는 난 못. 근데 3조를 단기간에 뭘로 벌었어? 그러면 지르지.
내가 3조를 기업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30년 동안 벌었다 이거야. 그럼 절대 못 지르지. 근데 3조를 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코인. 아, 그럴 수는 있지. 될까? 코인. 그걸 이제 똘똘말이라 그러거든. 아이씨, 한번 말아버려. 이런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 3천억 벌어 여기서 딱 해가지고 또 두 배 나고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아, NC소프트가 오늘 세네. 네, 시장 봅시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NC도 오르고 또 한온시스템, 뭐 두산중공 이런 기업들이 주가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좀 빠지는 거는 요새 보험주들이 좀 부진한데 오늘도 조금 부진합니다.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이 기업들이 한 2% 이상 좀 빠지고 있고 오리온도 한 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도 한 1% 내외 정도로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가 한 4% 정도 주가 오르면서 여전히 뭐 게임주들 강한 출발 보이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가 아까 이제 뭐 기술 수출했다 뭐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게 1조 원? 그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3% 정도 주가가 올라서 좀 잘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 수출이 거의 없었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업종에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긍정적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여전히 그 게임주가 주도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네. LNF 뭐 대주전자 재료 네. 이런 하이닉스 좋고요.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들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좀 빠지는 건 그 반도체 일단 소부장 기업들이 좀 일부 밀리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난티가 한 2.7% 정도 좀 빠졌고 위메이드가 이제 대장주인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가 할 뭐 정말 많이 오르기도 올랐기 때문에 고려 핵기만 해도 빠지나? 고려 할 땐 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고려 유혹을 느낄 때 빠지는구만. 네. 프로가 아, 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이라는 근데 정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자산에 내가 올라타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게임주 투자를 게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한번 잘 제 고민을 해서 게임주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7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83억 정도. 요새 외국인 투자는 계속 좀 전기전자 서비스업 쪽 이제 게임주거든요. 게임주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좀 파는 거는 금융주는 좀 오늘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오늘 좀 많이 팝니다. 벌써 900억 정도. 대량 매도하는데 아마 지수가 좀 밀리는 거는 기관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금융 투자 590억, 연기금이 한 400억 정도. 그래서 3000선 넘으면 계속해서 좀 기관에서 물량이 좀 일부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그래, 지금 3000만 가면은 네. 맞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연기금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오전에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대부분 코스피 기업들은 이제 아침에 출발은 좋았는데 좀 밀리는 네. 분위기고 코스닥이 좋고요. 여전히 뭐 게임주입니다. 뭐 크래프톤 관련주 아니 뭐 야놀자 관련주 이쪽 두나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네.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AR 관련주 이쪽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 네. 미국의 리비안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 기업들도 거의 약간 그 테마성 기업들이나 콘텐츠 기업들 기존의 뭐 주도 업종들이 아직까지 시장을 여전히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손해보험 또 미국에서도 그 항공주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항공 업종이 일단 주가 많이 빠지는데 유럽 가기는 긁는 것 같아요. 네, 유럽의 확진자가 유럽 가기는 좀 긁는 것 같아요. 유럽 가려고 딱 생각하고 네. 있는 분들은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봉쇄 얘기도 좀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나한테도 지금 유럽, 프랑스, 독일이 가겠나 봐. 네. 그죠? 그래서 여행, 뭐 크루즈, 뭐 이렇게 레저 업체들이 주가 위드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주가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가 뭐 면세점, 뭐 철강주 이런 이제 또 정유주도 그렇고요. 네.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도 성장주, 소프트웨어, 뭐 반도체 이쪽은 강한데
미국도 민감주나 리오프닝 테마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미국 대기업들이 뭐 아예 재택근무 그걸 안 푼다는데. 네. 그죠? 지금도. 어. 아니, 풀 계획이 거의 없대요. 앞으로도. 어. 해보니까 뭐 할만하더라. 어, 할만하다 이거지. 리오프닝도 그냥 부분적 리오프닝 같아. 사무실은 리오프닝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무실 뭐 리츠 이런 것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피스 쪽은 조금. 아. 예. 야 생각이 이제 팍팍 도는 거. 뇌가 팍팍 돌아가네 그죠? 네. 아 재택근무 늘어나? 리츠 상업용 리츠 잘 안 돼. 아 바로 이렇게 이어지네. 정프로가 이제는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아 근데 퀄컴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가? 진짜 아니 항상 이게 아그 제가 원인을 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엔비디아 파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네. 퀄컴을 왜 샀을까를 아무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유동훈 본부장님이 오셔서 범인을 잡았어요. 아, 유동훈 본부장님이 네. 그때 이제 뭐 상승 여력 아 상승 매력 뭐 이런 거 이제 쭉 여러 퍼센트 뭐 네, 주시잖아요. 그 중에 꽤 상단의 아, 계층과 있었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얘기하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났었죠. 예, 네, 여튼 뭐 지금 해피합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인증서가 없어서 지금. 아 그래서 정프로가 그때 우리 개편할 때 저녁 프로그램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 근데 그 제대로 말했으면 네. 하이브도 아 맞아요. 19만원 살 수 있었지. 네, 네. 아,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잘해봐. 예. 네. 하여튼 해피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시장은 뭐 그래서 시장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코스피가 이제 아무래도 그 민감주가 좀 있잖아요.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코스닥은 강세인데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5포인트.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은 뭐 좀 매수 쪽인데 기관의 매도가 좀 워낙 거세서 이게 약간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리고 달러가 정말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 96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원인을 알아보니까 유로화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위안화 원화에 야, 비해서. 근데 그거는 오늘 아침에 제 뉴스 3에도 얘기했지만 96 넘어가고 그러면 연준도 조금 불편할 네. 걸. 96 하면 미국 그 수출 어떻게 하나.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이 뭐 수출할 게 있어요? 아유, 미국도 많이 네, 하죠. 많이 하죠. 많이요? 적자가 나서 그렇지 절대 규모는 많죠. 달러 인덱스. 네, 그게 조금 그래도 내려와야 좀 국내 증시 그러니까. 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올라갈 때도 보셔야 될 게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가는 거면 위험한데 지금 사실 너무 유로화가 약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향은 제한적인데. 또 유럽 증시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유로화는 약한데 참.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주요 증시 리포트들 좀 예, 보겠습니다.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연말 계절성을 고려한 전략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여전히 읽어보니까 여전히 좀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이익을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코스닥 강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연말 양도세 회피 수급. 이 물량을 좀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한번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나 봐요. 근데 시청 5천억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익률이 좀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개인이 많이 산 것들을 살펴봤는데 양도세 우려가 주가 부담으로 나타난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시청이 큰 기업 5천억 이상이면 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손들 또 자본이 큰 분들이 한 종목에다가 10억 이상이죠. 네, 네, 12월 27일 기준으로 10억 이상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수익 난 거에 예, 예, 20%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분이 그 한 종목만 있으면 그걸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수익이 났다. 그런데 네. 또 그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인 어떤 종목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건 퉁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산 거는 안 되는데 과세 대상인 거가 어떤 건 이익 보고 어떤 손해 났잖아요. 네. 통산해 준다고. 그럼 마이너스 하면 좀 위로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 그 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져갔으면 아닙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벌어서도 그게 한 종목 일주일치 계속되고 있어.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뭐 무슨 아니 근데 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짠 게 아니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겠어 아니면 그럼 말 같은 소리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 예전에 그래 받아줬잖아요 어지간하면. 아 좀 너무 뜨거우십니다. 이거는 진짜. 받아주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 와 나 이렇게는 난 못해요 진짜. 아 그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뭐요? 예전 한참.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하이브 처음 상장하자마자 급락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린이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 환불 주식 환불해달라고. 사실 약간 그런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니, 그때 그분 있잖아요. 그 저 BTS를 분석해가지고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동안 리포트를 못 썼잖아. 왜요? 아니 그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나? 아 그 남자분? 네 아, BTS 하나그룹이다. 네. 네. 아 이기훈 애널리스트. 근데 지금 대박 났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너무 짧게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결국 네? 맞았죠, 예, 결국. 결국 그 세계가 왔잖아. 맞아요. 유니버스. 진짜 그분 네. 말씀드렸죠. 우리 그때 들은 진짜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때 그 BTS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스토리. 아, 하이브 괜찮나? 자 그래서 그리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아무튼 큰 영향은 없었대요. 시총 5천억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그래.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항상 고정관념이 좀 네. 공포감 갖고 있잖아요. 연말에 물량 나온다. 근데 작년에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3억으로 낮추면서 아, 맞아요. 그 갭다운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네. 하고 그래서 그냥 10억 유지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연말까지 요새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성장 스토리 보유한 주도주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주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온 것 중에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정의훈 애널리스트가 요새 뭐 워낙 게임주가 강하니까 그래서 게임 체인저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한번 요새 게임주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블록체인이나 NFT 또 어떻게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는지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만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는 PC 온라인 게임이었고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이제 한마디로 NFT 게임이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그 부분 유료화 모델을 채택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 남을 이기는 방식으로 예, 뭐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 그래서 게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고 네. 이게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유저들이 많아지고 이런 서로 간의 거래가 늘어나면 그 안에서 이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제 받아 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게임 내에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좀 늘어나고 또 물론 당연히 또 아이템 살 때도 돈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 면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좀 내용이고. 그게 또 신흥국에서는 설득력이 강하더만.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워낙 낮으니까 아, 네. 이걸 내서 40만 원 버는 게 우리는 뭐 하루 종일 그렇죠, 해가지고 그잖아. 그런.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면서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형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게임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재밌게. 네. 재밌게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고 이런 생태계를 갖춘 기업들이 이제 계속 부상할 것 같고요. 그다음 하이투자증권에서 이거 읽어보니까 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왜 안 가는지 좀 그 이유는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하이투자증권의 신윤철 정원석 고희영 연구원님이 네. 2022년 자동차 연간 전망을 했는데 픽업트럭 전동화의 원년 리비안의 등장 이런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비안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뭐 말이 많잖아요. 사실 뭐 비싸다 아직 뭐 차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좀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생산 단계까지 도달한 전기차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루시드, 이제 리비안 정도가 전문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이제 업체인데 당연히 밸류에이션 좀 프리미엄. 굉장히 높은 고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통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이라는 짐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특히 리비아는 미국에서는 픽업트럭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판매량의 20%가 픽업트럭인데
최초의 전동화 모델을 이번에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22년부터는 리비안뿐만 아니라 뭐 GM, 포드 이쪽 이제 경쟁이 시작될 텐데, 하반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합류를 하는데, 현대차도 지금 산타크루즈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전동화 모델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BV라고 이제 목적 기반 뭐 자동차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렌터카라든가 택시 아니면 운송 이런 쪽에 필요한 하나의 이제 그 자동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하고 허츠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허츠가 또 테슬라랑 뭐 계약을 맺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시장 말고 이제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준비하는 업체가 한국에서는 기아가 준비하고 있어요. PBV. 네네네. 예, 2030년까지 이걸 하고 있어서 이걸 하는 업체들의 또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쿠팡은 예. 빨리 이런 거 주문 안 하나? 쿠팡이요? 예. 아직 쿠팡이 뭘 주문해? 쿠팡은 얘기는 없는 거. 쿠팡도 기아나 현대차한테 아, 이런 차 예, 있잖아. 맞아요. 아, 근데 쿠팡. 그게 지금 지입으로 돼 있나? 배달. 지금요? 예? 쿠팡맨들이 쿠팡에서 준 차야 이게. 쿠팡 직영이 좀 쿠팡 아마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고용했던 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직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쿠팡맨은 아마 직고용이 많으실 네, 직고용 거예요. 알려 주세요. 쿠팡맨. 네. 네. 쿠팡맨. 쿠팡맨은 쿠팡 차냐 아니면 본인 차냐. 네. 지금 뭐 쿠팡 보니까 그 높이 약간 좀 낮춘 차들 있잖아요. 네. 일부 아파트들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서 갖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네. 그래서 그런 차량 주문 같은 거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없어. 아무 어떤 얘기를 해도 두 사람은 저한테 리액션이 없다고요.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둘 다 있대? 둘 다. 둘 다 있다. 섞여 있다는데. 섞여 있다. 둘 뭔가 있어 지금. 나 이상해. 네. 근데 퀄컴으로 먹고 나서부터 벌어진 일 아니야? 계속 손해 봤을 때는 뭘 해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아직 내가 그 이익 확정을 못했어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는 업체들이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인데 리비안 밸류에이션 하긴 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고객 인도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루시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했고요. 폭스바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전기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게 현대차 그룹과의 좀 차이점이래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도 전용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 전용 공장은 없어요. 전기차만 네.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런 요 보고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건 순수 전기차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을 고평가 관점에서 끌어내릴 게 아니라 저평가돼 있는 현대 기아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된다.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왜 안 가는지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좀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으니까. 네. 아니, 힘들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있나요 혹시? 네, 뭐 예,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희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또 개장 사항도 살펴봤고요. 지금 다시 한번 쭉 보니. 코스피 야 3천 포인트가 그렇게 힘든가? 힘드네요 진짜. 아, 너무 힘드네. 또 마이너스네. 아, 오늘 그 기관차가 너무 많이 파네요 진짜.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도 좀 밀리긴 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안 좋아요. 이제 셀트리온 그, 그룹. 예, 그 머크나 화이자 쪽에서도 이제 경구용시로 이제 대량 생산. 뭐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쟁 치료제다 보니까 주가에 부담인 것 같습니다. 주사제죠. 네, 셀트리온 주사제고 병원 가서 맞아야 됩니다. 아, 지금 조금 안 좋으면 먹는 약 갖고 안 돼서 링겔 맞으러 가는데 통상 우리는 갑자기. 그 이게 사실은 그냥 한번 맞으면 끝나요. 병원 가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머크 거는 5일 동안 내가 집에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경구용이 간편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한번 맞으면 이제 이걸로 끝내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되게 특이한 게 보통 공고 나오고 두 달 후에 승인을 한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경쟁으로만 이제 몰아붙여서. 아니, 주사가 먹는 것보다는 약효가 좀 직방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유독 그거에 대한 선호가 좀 있죠. 효능도 좋아요, 오히려. 네. 효능도 괜찮다. 아, 저 주사 센 거 하나 좀 놔주세요. 주사 센 거. 아니, 우리 집도 약간 몸살 계속 요즘 맨날 그래. 가서 링겔 한 대 맞고 오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지. 링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당이겠죠. 포도당이에요. 뭐. 포도당. 비타민 포도당이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번 네. 진짜 안 좋아가지고 친한 친구네 병원 가서. 여기다 뭐 좀 다 뭐 좀 넣을 거 없냐? 그러니까 뭐 좀 넣을 게 없냐? 아, 뭐 주사해야겠다. 뭐. 주사. 아니, 네. 그래서 마늘을 한번 넣었어. 마늘 주사에 있어. 마늘에. 응. 야, 그거 맞으니까 나 마늘 냄새 엄청나더라. 아, 주사로 맞는데? 응. 마늘 냄새 엄청나더라고. 아, 그럴 수가 있나? 마늘 주사가 있거든. 마늘 주사라는 게 있어요. 마늘 써 먹고 저는 안 맞아봤어? 몰라요. 저는 아니 그거... 삼겹살집 가셔서 드세요. 기력 없고 그러면 그 네. 괜찮아. 아, 혈액에 그 마늘을 넣어도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 의사 자격 있으신 분인 거죠? 아우 그럼 막 그 야매를 막 맞고 그러지 마세요 형님, 힘들어도. 아니야 S대 나왔어. 순천향대학교.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마늘 조사가 또 있군요. 저 맞아요. 마늘 냄새 난다고 했잖아. 아니 마늘 주사 피로회복에 좋아. 다 저기 다 있네. 나만 맞을 게 아니네. 엄청 많으시네. 아 그랬구나. 어 마늘 주사 마늘 주사 난다 해서 백옥 주사라고 하기도 한데. 어아 향 일부러 향을 넣나 보네. 마늘 느낌 주려고. 그런가요? 예. 네. 그 마늘 주사 아닙니다. 마늘 주사. 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네. 자,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 오늘 여기서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